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28일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약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0.03% 하락.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강하게 나오니까요. 강하게 갈 수가 없겠죠.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요 0.57% 상승입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847억 매수해 주니까요 코스피보다 양호한 흐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은요 외국인이 오늘 마이너스권 매도 2660개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권도 대체적인 약세 흐름이고요. 오늘 그냥 적당히 숨 고르는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선물도 대체적으로 횡보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극명하게 좀 나뉘는데요. 전기전자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LG전자가 가장 강할 것이다. LG전자는 보합입니다. 자,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섹터는 좀 약세고요. 오래간만에 건설 쪽이 상당히 좀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 철강, 조선, 건설이 다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두산그룹주들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면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는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반등시도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충분히 탄탄하게 받쳐놓은 상황에서 이제 돌아서면 관심있게 접근도 가능한 그런 권역이다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 오늘 약세인데도, 그죠? 혼조세인데도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은 유지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저항권에서 강하게 밀립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셀트리온과 똑같은 모습이다 볼 수 있겠죠. 여기 260일 라인이 28만원권입니다. 여기 상당히 강한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셀트리온 삼행제는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강한 반등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추가로 하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기는 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처지면 매수도 해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 전기전자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조금 아쉬운 섹터는 그렇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다 좀 약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이후에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이틀 연속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도 살아있고 전고점 돌파한 인근에서 조금 처지는 정도니까 반등 한번 나온다면 별 무리 없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별 문제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철강은 이제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관심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조선주 약간 주춤하고 있는, 먼저 조정받고 이제 반등 모색하고 있는 정도 상황인데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자, H&M 21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했으나 처지고요. 팬오션은 계속해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양호. 자, 건설주 현대건설 양호. GS건설도 강하게 반등. DL, ENC도 다시 20일 올라탔으니까 위로 전고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약세 엔터테인먼트 강하게 올랐으니 조정받는 것 이상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내려오면 YG, 엔터와 같은 종목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그리고 하이브와 같은 종목도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그룹주들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두산중공업 20일 중요하다 했는데요. 20일 무너집니다. 4%대로 무너지면 여기 저점을 지키기가 상당히 이제 반반 확률 정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20일인 건 강하게 반등해야 되는데 20일 깨지죠. 그럼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매도 포인트들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렸는데 두산중공업 가지고 이러한 모습까지 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만약에 못 지켜내면요. 2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하락 전환 단기 강세 무너지는 상황이다. 오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매도했어야 되겠죠. 두산 인프라코와 마찬가지입니다. 8%대 강하게 밀립니다. 두산 중공업보다 훨씬 강하게 밀리니까 이거 추가로 하락하는 것은 확률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자, 그리고 음식료가 비교적 양호하게 돌았습니다. JL제당, CJ제일제당과 같은 종목 60일인근에서 관심 가져봐라 말씀드렸고 스트레이트로 돌아서고요. 신세계와 같은 종목도 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단타거리 된다 아침 말씀드렸고 일단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반등 강하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화장품이 좀 주춤하는데도 오늘 6% 가까이 강하게 가다가 좀 밀린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코스맥스 강한 상승 이후에 유지는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 단기 급등 이후에 계속 숨고르기 양상. 수젠텍 3%대 상승, 휴마시스는 단기 고점 부위에서 좀 밀리는 진단키트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시장이 신고가 인근에서 조금 숨고르기 양상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음봉이 이런 식으로 크게만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만 마무리된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권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방송 많이 올려놨다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이런데 최신 동영상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팁들 상당히 여러분들께 유용하다고 자부심 갖고 있으니까요.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전략도 제시해놨으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든 장애입니다.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유료회원 가입 절차들 궁금하시면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